모터스! 네, 안녕하십니까. 필승 모터스 구독자 여러분. 조준민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나온 차량. 채널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차종 중 한 대. 뭐, 알페온, SM7, K7 중 한 대인 K7 차량 한번 들고 나와봤는데요. 이 차량 금액이 굉장히 저렴한데 사고도 없는 차여서 한번 소개시켜드리고자 들고 나와봤습니다. 차량 등급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기아의 더뉴 K7입니다. 그냥 구형 K7이나 프레스티지 K7이 아닌 더뉴 K7으로 들고 나와봤는데요. 3.0 LPG 차량이어서 그만큼 인기도 더 있을 거라 예상이 되는데 럭셔리 등급이어서 안쪽에 아쉽게도 통풍 시트는 빠져있다 라고 말씀을 미리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3년식이고요 주행거리 198,000km가량 약 20만을 다 바라본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정도 연식 키로수 되면은 이제 보통 딱 경정비 그런 거 할 때잖아요. 이 차량 경정비까지 다 완료가 된 차량이어서 타시면서 그냥 딱 소모품류들만 교환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 당연히 단순 경 없는 완전 무사고에 성능까지도 올 양호합니다. 미세먼지도 단 한 방울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차량의 가격 770만원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려고 들고 나왔고요. 앞쪽부터 설명드릴게요. 전면부 헤드라이트 부분 백화 현상 전혀 없고요. 면발광 K7 시그니처죠. 면발광 잘 들어가 있고 아래쪽 전방 감지기까지 럭셔리 등급인데 전방 감지기까지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네트에는 아쉬운 스톤 칩으로 인해서 부패 흔적 몇 가지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 타이어 60%가량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휠 굉장히 깨끗하죠. 이 정도 보니까 지금 휠 복원을 한번 해놨네요. 그래서 굉장히 깨끗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이드 미러 리피터 잘 달려있고 이쪽에는 스크래치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외관 상태 한번 볼게요. 이쪽에 북펜 이거 하나 말고는 조수석적 굉장히 깨끗합니다. 외판 순대꽃 전혀 없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뒤쪽은 신품급 타이어네요. 90% 가까이 남아있고요. 뒤쪽에 휠 마찬가지로 깨끗한 휠 상태 자랑을 하고 있고 뒤쪽으로 와보시면 리어 램프에도 면발광과 LED가 합쳐져 들어가 있어서 야간에 검정바지다 보니까 그만큼 더욱더 이쁘다라고 판단도 볼 수가 있겠네요. 후방 감지기 카메라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트렁크 LPG 차량이어서 가스통이 있기 때문에 막 넓은 공간은 아니에요. 일반 보시던 준 대형 세단처럼 막 넓은 공간은 아닌데 그래도 골프백 하나 혹은 충분한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운전석 쪽 외관 굉장히 깨끗합니다. 야, 외관 운전석 여기는 운전석이 굉장히 깨끗하네요. 문 열고 닫는 가장 많이 문 여는 요 곳에도 부펜 단 하나도 없었고 이쪽은 굉장히 깨끗한 외판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2열 탑승하셔서 실내 공간 한번 체크해 볼게요. 가보시죠. 네, 이렇게 2열 시트 탑승을 했고요. 시트 상태 먼저 한번 보여드리자면 시트 상태 굉장히 깨끗합니다. 찢어진 부분이나 해진 거나 그런 부분 전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팔걸이 쪽 이렇게 뒤쪽에 12V 시거잭 그리고 수납 공간도 넉넉하게 들어가 있고 뒷열에 열선 시트까지 다 들어가 있는 차량 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럭셔리 등급인데 뒷열 전좌석까지 열선 시트 있어 말 다 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운전석 가셔서 시동 걸면서 볼 건데요. 차량 공간이 굉장히 넓다라고도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가보실게요. 운전석 탑승을 했습니다. 차량의 키는 스마트 키가 한 개 들어가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엔진 스타트 버튼 눌러볼게요. 시동 일발로 잘 걸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계기판 상에 경고등 단 하나도 없습니다. RPM 부조나 떨림도 전혀 없고요. 실키로수는 198,094km 주행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요 스티어링, 휠, 스티어링 요거 핸들에 원래 사용감이 약간 보이죠? 이게 원래 일어나고 찢어지는 그런 고질병이 있는데 이 고질병이 없는 K7은 구매하시면 진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볼륨 컨트롤러, 음성인식 핸즈프리, 트리 컨트롤, 크루즈 컨트롤, 뒤쪽으로는 와이퍼, 오토라이트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조명 밝기 버튼, 밝기 이렇게 조절도 다 되시는 차량이고요. LPG 버튼과 함께 트렁크 버튼, 그리고 전동 접이미러 작동 상태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열, 1열만 오토 윈도우가 양쪽 다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실내등 잘 들어오고 선글라스 수납함 있고요. 아래쪽으로 ECM 룸미러 그리고 전후방 일렛 블랙박스 2채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대시보드 쪽 부착물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깨끗합니다. 센터페시아의 내비 아이나비 3D 내비게이션 매립이 되어져 있고요. 밑에 쪽으로는 오토 에어컨 공조기 오토 버튼 누르면 트립 연동 잘 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중환 아날로그 시계까지 밑에 쪽으로 블루투스 가능한 오디오 컨트롤러 들어가 있고요. 라디오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라디오 사운드 굉장히 잘 들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히터 이쪽에서 여름이 오니까 히터 에어컨 상태도 제가 매번 히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에어컨 상태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뭐 시원한 바람은 거의 바로 나온다. 오 진짜 시원하게 잘 나오네요. 거의 바로 잘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아까 내비게이션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내비게이션의 터치 패널도 굉장히 잘 먹히는 그런 내비게이션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밑에 쪽으로는 실내 공간, 수납 공간, 요 C과 Z과 USB 충전 단자 악세선 포트, 기어 콘솔 라인 쪽으로는 드라이브 모드 변경 버튼과 E고 컵홀더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열선, 전후방 감지기 버튼, 앞열, 전자석 열선 시트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수납 공간 널찍하게 잘 들어가 있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방 카메라 감지기 작동 상태 양호하고 카메라 선명하게 잘 나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아직 예열 중입니다. 냉간시 상태인데 냉간시 미션 상태 진짜 충격 없이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쪽에 가셔서 엔진 소리 들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엔진 문 열어놨고요. 엔진 소리 한번 바로 들려드릴게요. 엔진 소리 이게 LPG 차량이잖아요. LPG 차량인데 3.0에서 V6 엔진을 갖고 있는 LPG 차량 정말 몇 없죠. 예를 들면 SM7 노바의 LPG 차량 같은 경우도 4기통입니다 그렇지만 얘는 V6 6기통 엔진을 채택하고 있어서 굉장히 정숙하고 힘있고 조용한 엔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이 차량 기아의 더뉴 K7 LPG 3.0 럭셔리 등급이고요. 13년식 19만 8천km 가량 주행을 했습니다.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미세먼지나 불량 전혀 없이 성능까지 올 양호한 K7 차량 들고 나와봤고요. 차량 금액 770만원입니다 770만원에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차량에 가서 관심 있으신 분들 다른 차량 궁금하신 분들 저쪽 상단에 대표번호 꼭 전화 주시면 편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필승모터스의 조준민 대리였습니다. 필승!